보니까 어? 사람 상대하고 살아야 되고 낮이 밤이 돼야 되고 밤이 낮이 돼야 되고 응? 네. 내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사주가 연예인 사주야 언니는 아 네 어? 그래서 연예인 관련 개통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밤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개통을 내가 가야 되는데 어, 무슨 일을 하셔? 저요? 저녁에 나가는 약간 화류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운 자체가 네. 본인이 금전이 많이 버는 해운운도 아니고 네. 그냥 내가 외로워. 응? 네. 그래서 내가 그냥 구슬프고 올해 운이 내가 좀 그러고 있는 형국이네? 아, 네. 응? 근데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금 운이 들어오고 아, 운이요? 어, 네. 또 들어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응, 사람이 없어서 좀 이거를 내가 조금 이거를 좀 안 좋은 거로 조금 올해는 좀 걷고 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돼야 네. 내년 같은 경우 괜찮아. 그래서 뭐 올해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돈이 됐든 간에 그런 거는 조금 내던지고 내년부터 내가 운을 바라봐야 어떤 금전도 일도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는 하시면서도 어, 내가 봤을 때는 기진님 네. 돈은 따로 올 수는 있으나 네. 이걸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딱 2, 3년만 바라보고 딱 정리를 하셔야 돼. 아, 2, 3년 더 하면 안 되는 건가? 어, 환란이 많아지고 아. 서방도 내 게 아니어야 되고 자식도 내 게 아니어야 되고 남새끼 남을 주고 자식도 남을 줘야 되는 형국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정리한다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아, 네. 어, 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물어보죠. 어, 서원이 하나 있는데 큰 손님이 좀 왔으면 네. 큰 손님이 올라 그러면 네. 본인이 어쨌든 아까 내가 얘기 말씀드렸죠. 네. 뭐 이런 조금 빌어서 조금 정성을 좀 들여서 네. 좀 내가 운을 바꿔주는 의식을 해서 내년에 또 들어오는 운을 좀 기분 좋게 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손님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제가 하면 큰 손님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비용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 제가 빌면 큰 물건이 저한테 올까요? 물건이 왜요? 아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남자의 좀 밑에 부분이 좀 큰 손님이 좀 원하는 안 되나요? 장난해? 네? 어? 아니 그래야 저도 조금 아니 있잖아 네. 큰 손님이라는 거는 네. 재벌 손님 나한테 돈을 팁을 많이 주거나 네.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손님을 스폰을 주는 손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 예인벽 그러면 무슨 뭐 그런 손님을 내가 어떻게 연결을 해줘? 아, 그래도 저는 그 큰 손님이 더 좋은데 그런 분은 바라지 말고 네. 남자 괜찮은 남자 있지 네. 사주에 이게 한량이야 본인이 아. 어? 누구 남자 만나도 이게 머리가 고이빈 년도 아니고 머리가 빈 거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전 그래도 좀 그런 사람이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거는 바라면 안 되고 좀 좋은 남자 귀인이 들어오는 걸 내가 빌면 모를까 그런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네. 어? 그런 건 해주는 데는 없어. 그거는 사기여 구라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 건 바라지 마시고 네. 그냥 이거는 어쨌건 내가 운을 좀 바꾸시거나 금전문을 좀 여시거나 그런 걸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네. 어디 가도 밑에가 굵은 놈 만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지금 애인을 좀 좋은 사람 만나가 사는 것도 지금 말이 말 같은 소리를 해. 아.